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이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옥에서라는 게임이고요. 사진만 보고 자기가 있는 장소를 지도상에서 이렇게 딱 찍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맞출수록 점수를 높게 받는 게임이에요. 예. 한번 해볼 텐데, 오늘의 도전을 해볼 텐데, 혹시 제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제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요, 구독해 주시면 큰 영광이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독하신 분들은 대환영입니다, 여러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그 구독이라는 칼로 저를 찔러 주십시오. 네, 구독 당하겠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자, 게임 한번 시작해 볼까요? 1라운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보이십니까? 이거 타이밍. 예. 자, 영국입니다. 영국이고요. 영국인 걸 어떻게 알았냐? 이 벽돌 집인 걸 보면 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 뒤에 자동차의 번호판이 노란색이다. 그러면 빼박 영국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제가 이걸 이 게임을 하루 이틀 한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다음에 차가 왼쪽으로 다니죠? 예, 영국인데 문제는 이제 영국이 어디냐 이건데. 영국에 약간 공업지대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 벚꽃 같은 것도 피어 있네요. 아이 뭐야, 예쁘다. 여러분, 뭐 벚꽃인가? 목련이네, 목련. 봄이네. 자, 슬로우. 글쎄, 여기 있을까요? 영국이 어딜까요? 여러분, 영국은 진짜 이렇게 카드가 찌푸려져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자, 여기 보이십니다. 윌리엄 오스틴. 컬브하우스? 어디야? 여긴 학교가 있는 구역이고, 아, 영국에, 근데 영국, 잘 몰라요, 사실은. 영국의 동부인지 서부인지, 뭐, 북부인지 남부인지, 이런 거잘 모르겠고. 다만, 이 식생, 심어져 있는 이 나무를 보아하니, 북쪽은 아닌 것 같죠? 남쪽인데. 아우, 되게 집이 줄지어 쭉 있네요. 아, 뭐 어디? 아, 되게 있어. 지리 공부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조금 런던의 남쪽일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아, 또 그러다 북쪽이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왕 절반을 딱 잘라서, 스코틀랜드는 아닌 것 같으니까 절반을 딱 잘라가지고요, 요 사각형의 정 가운데를 찍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좀덜 틀릴 테니까요, 그렇죠? 정확하게 맞추지 못할 바에야 덜 틀리는 게 낫죠, 그죠? 자, 볼까요? 4,627, 110km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옥스퍼드 옆쪽이네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그냥 요령껏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4,000 점 넘었죠? 영국 자체가 별로 넓지 않은 곳이라서 틀려도 별로 그렇게 안 틀려요. 근데 미국 같은 데는 막 몇천 킬로미터씩 틀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아, 또 미국 나온 것 같습니다. 보니까 미국이 아니라 지금 칩엽수가 삐죽삐죽 있는 거 보니까 어딜까요? 아, 저런 집 같은 거 보면 유럽인 것 같기도 하고요. 러시아인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러시아인 것 같아요. 러시아. 이렇게 지금 바깥으로 이렇게 선이 드러나 있는 거 보면 미국 쪽, 미국이나 캐나다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 쪽은 다 지하에 매설돼 있거든요, 이런 거 보면. 표지판이 나와서 이 문자를 좀 보면 좀 확실하게 알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혹시 유럽일 가능성은 없을까,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유럽, 아까 러시아 말고 다른 북유럽, 네, 그런 거 같진 않고요. 다소 러시아 같은 느낌. 잠시만요, 저기 지금 뭐가 보인다. 어싸. 자, 뭐라고 써 있을까요? 뭐라고 써? 라차스트. 약간 여러분, 러시아가 아니라요, 러시아가 좀더 북쪽에 있는 다른 나라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핀란드인가? 뭐야, 조산콘. 내려와서
이거 어느 나라 말일까요? 이상한 말 많이 나오네. 이상한 말이 나오네. 어디인지 모르겠네. 처음 보는 데인데 여기 캐나다인가? 북부는 확실한 데 있거든요. 아 이거 또 캐나다 잘못 찍었다가 또 이거 아 이런 데 아니야? 또 벨로루시? 라트비아? 훨씬 위쪽인데. 여러분, 야, 캐나다일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아, 아니었네요. 아, 어디였어? 핀란드였네요. 어우. 아, 이거 완전히 진짜 지구 끝을 찍었네. 아, 진짜 창피합니다, 여러분. 아, 핀란드였습니다, 핀란드. 아, 내가 핀란드를 못 찍다니. 아, 진짜. 여기는 미국인 것 같은데요? 여기는 보아하니? 어, 여기 됐다. 길이 널찍널찍한 거 보니까 미국이에 것 같습니다. 미국이 어딜까요? 근데 자 보자. 올스 하이 레벨 1km라고 돼 있네. 아니네요. 킬로미터로 돼 있으니까 마일이 아니니까 그렇다면 어딜까요? 자동차는 오른쪽으로 달려야 되는 것 같고 캐나다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야말로 캐나다인 것 같습니다. 70km로 달리라는 거겠죠? 여기 뭐가 있다. 쭈쭈쭈쭈쭈쭈 뭐가 있습니다. Please, it's in your hand. 여러분, 캐나다의 서쪽. 왜냐면 영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퀘벡주나 이런 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데 찍겠습니다. 예. 와 캐나다 맞았는데 여러분 캐나다 보세요. 여러분 990km 떨어져 있죠? 야 이거 어떻게 맞춰? 예, 그죠? 예, 뭐 만족합니다, 여러분. 반 타작했네요, 반 타작. 여기는 벌써 유럽 느낌. 길이 깨끗하고 벌써 그렇죠. 네덜란드 필이 그냥 팍팍팍팍 나는데요. 아 여기 지금 빨간색이다. 북유럽인 것 같은데요. 예쁘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집 봐요. 그림에 나오는 동화 속에 나오는 집 같지 않습니까? 요 오늘 썸네일로 해야 되겠네요. 동화 속에 나오는 집. 자 어딥니까 여기가 근데. 이런 빨간색 이런 게 나오면 주로 거기던데 북유럽이던데 아 여기 좀 그게 없나 문자가 좀 저기 있다 저기 있어 저기 무슨 표지판 있습니다 직함선 인종 약간 불가리아 뭐 이런 느낌 양이 있네요 양이 있어 양이 있다 뉴질랜드인가?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스웨덴인 것 같습니다, 스웨덴. 스웨덴, 스웨덴. 스웨덴인데, 스웨덴 어딜까가 문제네요. 약간 농지가 많은 곳이네, 스웨덴에. 스웨덴은 양을 키우는군요. 야, 이 평화로운 이 목과 풍경을 한번 보십시오. 스웨덴, 스웨덴. 목장이 있고 초지가 있는 곳이네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알팔파 같은 저거는가 보다. 스웨덴에 좀 평지가 있는 곳일 테니까요. 보자.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쭉돼 있는데요. 이런데 한번 찍어볼까? 네, 스웨덴 맞았는데 좀 남쪽이었네요. 그렇죠? 730km 떨어져 있네요. 스웨덴도 되게 큰 나라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두 배쯤 될것 같은데
자, 다음에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여러분. 만점 가까스 넘었네요. 15,000점 넘을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이건 러시아군요, 러시아. 딱 나오네요, 그죠? 지라코프, 러시아인데, 여러분 보면 침입수가 별로 보이지가 않고 따뜻한 것처럼 보이죠? 우크라이나 쪽인가? 우크라이나 농업이 발달되어 있다고 하는데 농업 현장 같지는 않죠, 여러분, 그죠? 아, 근데 진짜 러시아 너무 넓어서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소련의 냄새가 풍기는 그런 곳인데요. 낙엽수죠, 낙엽수. 자, 한번 봅시다. 자. 러시아의 남쪽에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예, 맞았는데, 어우, 940km나 떨어졌어요.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의 점수는 13,000점으로, 여기 틀린 게 컸네요, 그죠? 너무 틀렸다, 그죠? 여기서. 저기, 핀란드였는데 캐나다를 찍은 게 이게 컸네요. 이것만 했으면 15,000점 넘을 수 있었을 텐데.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하도록, 아, 내일은 저, 인천에 올라가서 내일은 못할 것 같기도 하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